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분장이라는 것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오늘 분장은 제가 노역 분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. 노역 분장이 뭐냐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젊은 사람을 할머니로 변장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분장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분장으로 노역 분장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피부톤보다 한 톤 어두운 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세요. 그래야 노인 분장의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어요. 골고루 발라주세요. 그 다음 방금 발랐던 베이스보다 두 톤 정도 어두운 쉐딩용 고체 파운데이션을 얼굴 중간중간에 발라서 햇빛에 오래 그을린 듯한 표현을 해줄게요. 얼룩덜룩한 피부가 완성됐다면 짙은 브라운의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눈 밑 주름을 그려주세요. 그 위에 아이홀을 잡아 이따가 블렌딩을 하게 되면 눈이 깊게 패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그 옆에 눈가 잔주름도 여러 개로 표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노인 분장의 하이라이트인 팔자 주름을 그려주시고 턱 밑 라인도 잡아줄게요. 깨끗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방금 그렸던 주름들을 블렌딩 해줄게요. 자연스러움이 필수이기 때문에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. 턱 밑에도 꼼꼼히 해주세요. 아이홀 부분도 블렌딩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이 쏙 들어간 그런 깊은 눈매를 표현할 수 있어요. 점점 얼굴이 변해가는 것이 보이시나요?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마 주름을 그릴게요. 이마 주름은 너무 일정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막 그려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. 아이홀 부분도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. 미간 주름도 표현해주세요. 이마 주름도 블렌딩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주름을 완성시켜줄게요. 일정하지 않게 하셔도 괜찮아요. 이마주름까지 하니까 정말 완벽하죠? 그
다음엔 정말 어두운 고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아까 그렸던 라인들을 한 번 더 리터치 해줄게요. 콧대도 높여줘서 더욱더 노안의 이미지를 연출해 주도록 할게요. 콧대도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짙은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팔자 주름과 눈밑 주름을 한 번 더 그려줌으로 더 짙어 보이는 주름을 연출해 줄게요. 팔자 주름을 볼 옆부분으로 살짝 이어줘서 처진 듯한 그런 주름을 연출해 줄게요. 아,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검버섯을 그려줄 거예요. 검버섯을 콕콕콕 찍어 그린 후 붓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. 눈밑 주름도 약간 짙게 잔주름을 표현해 줄게요. 날렵하게 그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. 그 다음에 가장 밝은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어두움을 주었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밝음을 줄 건데요.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을 향해서 밝게 발라주세요. 그러면 아까 주었던 그 어두운 주름이 더 부각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다음에는 이제 메이크업만큼 중요한 연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. 할머니 머리로 묶어주시고 수건을 사용해서 밤매는 할머니로 완성시켜줬어요. 앞머리도 포인트로 흰색을 칠해줘서 할머니 앞머리를 만들어줄게요. 왜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. 엄마의 스커프를 사용해 할머니 룩을 완성시켜 줬습니다. 입술 주름을 부각해서 할머니 입술을 완성시켜 주시고요. 아파 보이는 표정까지 더해주시면 도역 분장 완성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